네, 오늘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하셨는데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슈도 있기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2구 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구 산업이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구리 관련주로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구 산업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제품을 좀 생산을 예. 하면서 이 원자재인 구리 관련주, 구리 업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자극되면서 이런 원자재들 가격이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 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치고 올라왔었던 기업인데요.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들이 나올 때 가장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원자재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원자재들이 수출 수입 규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더욱 강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줄어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구 산업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4.8% 이렇게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5,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가장 강조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가져온 이유는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출 수입이 규제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런 러시아 쪽의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러시아의 규제가 없지 않겠나 혹은 있더라도 조금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의 규제가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금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다시금 엄청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에는 지금 봉쇄 정책을 진행을 하는 상황까지도 오면서 지금 경기가 다시 둔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도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 지금 전체적인 조정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실적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실적 같은 경우는 20년도 대비 21년도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2천억에서 3,300억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60억에서 350억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익 증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와 마찬가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여기서 1분기 실적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피크를 찍는 시점들이었기 때문에 강한 실적을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2구 산업의 매출 비중은 전장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조금 비중이 강하게 실리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구 산업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데에 따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되어 간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수급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을 것인가에 조금 중점을 두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선은 4,200원을 안내드리고 그리고 이후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금 이제 공략을 하는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2구산업 얘기해봤고요. 오늘장 5%대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조비가 올라왔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조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잖아요. 곡물 가격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뭐 시황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두 나라가 사실 전 세계 밀생산량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내용들이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전에도 원래는 뭐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이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량도 줄어가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식량 지수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를 갱신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속 러시아 지정학적 이런 것들이 피날레를 찍게 만드는 흐름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사실 지금 조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량 지수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대두라든가 WTI 이런 원자재, 주요 원자재들은 3월 7일 이후로 조정을 좀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7일 이후부터 이 조비 같은 관련주들도 지금 고점을 갱신을 했고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조정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비와 같은 이런 곡물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협의점이 아직 제대로 도출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우리가 뭐 대화적으로 이렇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비와 관련된 부분들 식량 지수 가격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신고가 추세를 치고 갈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실적인데 사실 이런 곡물 관련주들 1분기 때가 가장 큰 성수기입니다. 1분기 때가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4월 12일이고 5월 15일까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와 이제 작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영업 실적을 좀 단일가 계약을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거는 사실 이 비료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식량 지수 가격이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서 이 종목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같은 인플레이션 주라고 하더라도 곡물 쪽과 비철금속 쪽을 좀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조비 관련해서는 좀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가 올라왔는데 오늘 11%까지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바로 위메이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르뽀와 같은 게임을 다양하게 좀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NFT, 위믹스 코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NFT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위메이드를 좀 도망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위메이드 아닌 이런 다른
많은 게임주들도 사실 작년 NFT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좀 엮이게 된다면 상당히 무지성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4만 5천 원에서 지금 8만 6천 원까지도 떨어졌고 사실은 최근 바닥권까지도 이탈하고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 오늘 하락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사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지금 게임주들이 작년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위메이드마저도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면서 더욱더 강한 수급적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실적이 둔화되었더라도 전년도보다 이제 실적 성장은 분명히 더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에 NFT 관련된 테마적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펀더멘탈,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려고 많은 투자자들이 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테마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테마적인 수급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오늘은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 도망쳐야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만 6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성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 11% 낙폭 86,200원 흐름인데요. 손절가 8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